검역을 해야 됩니다. 검역을 안 하면은 집에 못 가요. 맞습니다. 할 게 개 많네요. 이거 막 격리 뭐 주의사항하고 여기 와서 가까운 보건소 가서 3일 안에 검사도 받아야 되고 하여튼 많은 걸 해야 됩니다. 이게 또 콘텐츠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볼게요. 저는 잘 왔습니다. 인천공항이네요. 나갑니다. 드디어 밖으로 나가면 버스 타고는 못 가고 무조건 KTX 타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보면은 KTX 타고 가야 된다네요. 저기 앉아있으면 누군가 와서 안내를 해준다고 하니까 앉아있어 보겠습니다. 도쿄면 전용 버스가 있습니다. 전용 버스 타고 KTX 타고 집에 가려. 공짜인가? 이거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해당 버스는 광명역까지 운영합니다. 입국인 전용 버스를 일반 시민 승차하지 않습니다. 대화자지. 버스 좋네. 여기 보면 입국인 전용 표 사는 곳 이런 게 있네요. 네, 또 표 사는데 아까 버스가 공짜가 아니었네요. 12,000원 결제하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경찰 아저씨랑 같이 기차를 타러 갑니다. 네, 이렇게 무슨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버스하고 기차 타고 이렇게 해서 집에 가야 됩니다. 집에 간다니 다행이지. 와, 대단한 게 이게 부산행처럼 격리당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KTX에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이것이 KTX 한칸 전세라고 할 수 있죠. 나밖에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 이거 봐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대박. 진정한 격리네요. 설마 한 명당 한 칸씩? 그건 아니겠지? 뭐 지금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저 뭐 아무데나 앉을 수 있지만 저는 좌석번호 따라서 앉으니까 네 좌석번호 따라서 앉아야죠. 아무도 없어요. 그치 대박이네. KTX에서 아무도 없이. 아 이거 음료수입니다. 거기 마지막 밀크티 먹다가 흘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야 이렇게 아무도 없을 줄이야. 아무도 없어. KTX 혼자야. 전세 냈어. 대박이다. 여기도 타나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네요. 오 출발합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타는 건 처음이에요. 좀 살짝 무섭기도 하고 부산행 그 좀비 격리시키는 것 마냥 일을 시켜버리네요. 아 그래도 거기서 잘 비행기에서 잘 내려와서 잘 왔습니다. 네가 뭔가 느낌이 이렇게 막 따로 빼고 하니까 그 가축 검역받는 것 같아요. 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뭔가 아직 검사는 안 했지만 또 보건소 가서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검사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인가 지원을 위해 16, 17, 18호차를 전용 객실로 전용 운영하오니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17, 18을 그 입국자만 쓴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열차를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착용하실 때에는 턱이나 귀에만 걸치지 마시고 정확히 코와 입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두에게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기 위해 열차 내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 주시고 통화나 긴 대화를 할 때에는 객실과 통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다른 고객에 대한 배려이자 승객의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배려이자 그거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안내 방송도 이렇게 해주고 좋네요. 어떻게 이게 아무도 없을 수가 있을까?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와서는 또 이렇게 무슨 버스 한 대가 또 돈 내라고 하나? 또 이거
대전역 와서는 집까지 버스를 데려다 주네. 진짜 아무도 없는 버스인데 택시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12,000원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건가 봐요.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데 무슨 면봉으로 코에다 넣고 막 난리 났네요. 이렇게 자가격리자 물품 배부 해주고 이렇게 코에다가 면봉 넣은 다음에 이렇게 뭐 하라고 줍니다. 주로 나온다는데. 지금 한국 들어와서 격리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왔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먹을 거를 보내줬어요. 김이 있고요. 깻잎이 있고 육개장이 있고 곰탕 소고기 미역국 사골 곰탕 카레 카레 짜장 메추리알도 있고요. 이 장조림도 있습니다. 스팸도 주고 후르츠 칵테일 짜파게티 햇반까지. 와 이거는 진짜 여러 끼 먹겠네요.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격리 잘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죠.